6분 돌려볼게요. 오. 치즈를 하나씩 올려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진짜 맛있다. 아, 미쳤다. 너무 맛있어. 오늘은 고구마빵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건 다이소에 가면 팔아요. 막찜기. 흰자와 노른자 분리를 해줬습니다. 흰자는 거품기가 없어. 이걸로 일단 돌려볼게요. 이걸로 돌아질까? 그럼 거품이 생길까? 아, 진짜 힘들다. 이걸로 해볼게. 힘들어. 우리 집은 왜 거품기가 없을까? 저의 최대입니다. 이 정도로 만들어주면 고구마를 까서 노른자에 적셔주면 이렇게 해주면 그 준비가 끝났고 이거를 이만 섞을 거예요. 빵이 죽지 않게 살살 저어가는 거예요. 일단 이게 맞을지 모르지만 6분 돌려볼게요. 너무 신기해요. 진짜 빵이 됐어요. 촉촉해요. 비주얼은 그렇지만 저희 첫 빵입니다. 단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반은 에어프라이어에 한번 돌려볼게요. 짠! 네, 에어프라이어 돌린 거는 이렇게 좀 딱딱해졌는데 진짜 팔아줘야겠는데? 진짜 이거 에어프라이어 돌린 거는 완전 계란빵 식감이에요. 전자레인지에만 돌린 거. 이거는 약간 포슬포슬해요. 돌리면 훨씬 맛있네요. 오늘은 치즈 과자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재료가 치즈 3장밖에 없어요. 그리고 종이요. 그냥 이 상태에서 잘라주면 손쉽게 할 수 있어요. 그동안 해준 치즈 과자를 종이호일에 올릴 거예요. 그릇의 크기만큼 잘라줬어요. 치즈를 하나씩 올려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이번에는 에어프라이어에 5분 돌려줘 볼게요. 오, 모양 너무 이쁘죠? 근데 1분 30초 돌리니까 약간 아직은 치즈 과자 느낌이 아니라 약간 굳은 느낌이거든요? 먹어볼게요. 과자 식감은 아니어서 30초 더 돌려볼게요. 전자레인지에 돌린 건 엄청 이쁘게 됐는데 에어프라이어에 돌린 거는 완전 과자 식감, 과자처럼 됐어.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에어프라이어 완전 치즈였고 이건 완전 과자예요. 오늘은 닭가슴살 소세지 프렌치 토스트를 해먹을 거예요. 일단 가장자리를 발라줍니다. 이거를 밀대로 밀어야 되는데 밀대가 없어요. 주걱으로 펴줘. 집에 이쑤시개가 없어서 이거로 해볼게요. 오오 계란을 넣고 풀어줄게요. 여기 위에다가 치즈 이거 올리면 끝이에요. 그리고 돌돌 말아줍니다.
저기요. 저기요, 저 이거 하는데요. 짠. 이거를 계란물에다가 풀 거예요. 스케줘. 여기에 설탕 조금하고 케첩을 하나에만 뿌려줘 볼게요. 항상. 진짜 맛있다. 식빵 팝콘까지 완성했어요. 오늘은 카야 토스트를 만들 거예요. 이거는 노슈가 카야잼이고요. 이거는 무염 버터예요. 그리고 이거는 비건 식빵입니다. 이렇게 토스트기에 데워왔습니다. 단면은 자유래요. 토스트 같죠? 그리고 소스 준비해 줄게요. 이게 반숙란이나 수란을 하면 제일 좋아요. 간장은 조금만 섞어줄게요. 자, 제가 이거 싱가포르 갔었을 때 엄청 맛있게 먹어서 진짜 하루에 하나씩 먹었거든요. 맛있어. 완성! 남은 걸요? 아, 미쳤다. 너무 맛있어. 뭐 싱가포르에서 먹은 진짜 그 맛 나요. 이번엔 소스 찍어서 간장은 조금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점심은 샌드위치 보려고 합니다. 샌드위치 재료 먼저 단호박은 데워줄게요. 이 아침란이 진짜 좋은 게 이렇게 개별 포장되어서 있고 까기가 진짜 쉬워요. 계란을 못 까는 똥손에게는 정말 추천합니다. 보세요. 짠, 엄청 이렇게 깔끔하게 까져요. 단호박 손질이 진짜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는 되게 간편하게 들어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3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할 거는 이렇게 계란이랑 단호박을 으깨줄 거예요. 짠! 이렇게 다 섞고 나면 양파랑 옥수수도 넣어줄 건데요. 양파는 마늘 안 넣어줄 거거든요. 4분의 1. 이제 여기에 요거 요거를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줬고 이거 또 섞어줍니다. 스프레드 완성입니다. 이거는 치아바타에 넣어줄 건데 이거를 그냥 식빵이나 모닝빵에도 진짜 잘 어울려요. 약간 돌덩이 느낌이죠. 어떤 게 맛있을지 궁금해서 하나는 에어프라이어기에 치아바타 한쪽 면에 홀그레인 머스타드를 뿌려주고 만든 단호박 스프레드를 듬뿍 올려줍니다. 그 다음 양상추를 올리고 덮어주기만 하면 끝! 짠! 이렇게 맛있는 다이어트 식단이 완성됐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고 나서 엄청 많이 남았어요. 이게 두고두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조금만 하실 거면 이 아침 단호박 하나랑
양 계란 두 개로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와, 에어프라이기에 돌리니까 진짜 바삭해요. 치아바타가 아닌 느낌? 와, 이 단호박 스프레드 진짜 맛있네요.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잖아. 약간 느끼할 수가 있잖아요. 단호박이랑 마요네즈랑 콘옥수수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갔는데 양파가 있으니까 약간 이렇게 알싸한 그런 것도 올라와서 양파가 정말 좀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빵의 굽기는 저는 바삭한 걸 좋아해서 에어프라이기에 돌린 게 더 맛있는데 좀 식빵같이 먹고 싶다 하는 분들은 프라이팬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호박 스프레드는 성공적입니다.